서구에는 100개가 넘는 평생학습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동아리 거점센터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평생학습관이 문을 열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지원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하프간주에 맞춰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봉사 동아리 동행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점 하나로 뭉친 중년의 회원들.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며 삶의 새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하고 올 때마다 내 자신이 힐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서 아마 계속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구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 동아리는 115개. 활동 인구는 1,2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동아리 거점센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기본적인 연습실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물로 인해 좀 이 소음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습실은 문화회관에서 임시적으로 그 강의실 하나를 그 대여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평등교육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 연습실이 생기면 저희 그 동아리 팀에서는 굉장히 이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개관한 서구 평생학습관에선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인천 시내 평생학습 도시 6곳 가운데 유일하게 평생학습관이 없던 서구에서도 앞으로는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뒤늦게라 아마 이런 평생학습원을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동사무소나 여러 분산된 곳에서 이러한 교육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서구 평생학습관에선 하반기부터 12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서구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